자, 또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보겠는데, 자, 건축법은 일곱 문제 나오죠. 자, 1번부터 들어갑니다. 1번, 건축법상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로 볼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려 할 때는 하나의 대지 면적이 확정돼야 돼요. 그래야 이 대지 면적, 하나의 대지 면적이 확정돼야 그 면적 대비 건폐를 적용해서 최대 건축 면적도 확보할 수 있고, 용률을 정하여 용률을 적용해서 확보 가능한 최대 면적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하나의 대지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지적도라든가 임야도에 이렇게 한 필지가 있다 그러면 한 필지가 곧 하나의 대지가 되는 원칙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렇게 두 필지 그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여섯 개. 그리고 한 필지가 됐든 뭐 두 필지가 됐든 일부 한 필지 일부 뭐 그 두 필지 일부 이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다섯 개가 있죠. 그래서 자, 이 대지라고 하는 뜻 우리가 정비법을 통해서도 접했고 건축을 통해서 지금 접하고 있는데, 정비법상 대지라고 하는 것하고 건축법상 대지는 의미상 차이가 큽니다. 정비법상 대지라고 하는 것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이게 뜻이고,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지라고 하는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눠진 토지를 말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필지 한 필지가 곧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외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건축법상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여섯 가지가 있고, 1, 2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다섯 개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떨 때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건축법상 인정을 해줄 수 있냐. 여섯 개가 있다 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두 필지가 있는데 여기다 건축물을 이렇게 하나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건축물이 걸치게 되는 두 필지가 있다면 이 두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첫째. 두 번째,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라 이렇게 필지가 있는데 두 필지가 있는데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라 이 필지하고 이 필지는 합병을 할 수 없어요. 그 법에 의하여 합병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필지와 이 필지가 서로 지번 부여직이 서로 다르다. 이 땅은 바로 여기가 건국동에 속해 있고, 지적도 보니까 여기는 문화동에 속해 있다. 그러면 이 땅과 이 땅은 지번 부여직이 같을 수 있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 이랬을 때는 이 땅이 A 거다. 그때 이 땅과 이 땅이 지번 부여직이 서로 달라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라 합병은 할 수 없는 토지일지만, 바로 이런 두 가지 조건만 바로 갖춰진다면 건축법상 이걸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아서 일단 그 물을 가운데다 크게 배치해서 건축에 나가도록 허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나의 대로 인정해 주시냐? 이 땅과 이 땅의 소유자가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같았을 때 한해서만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거 이해 돼야 안 돼요? 안 되신 분만 손들어 보세요. 더 자세한 설명을 지금 하고 싶지만 또 너무 자세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이해 돼요? 그럼 통과하죠. 자, 아무튼 자, 이 필 아, 그래요? 어떤 게? 그것이 합병은 불가능하다고, 합병.
합병 불가능하지만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대의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지금 합병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공간 정보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분이 이 법을 공부하고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죠. 이 법에 의하면 필지의 뜻 그리고 필지 한 필지 성 요건 이런 것들 다 이 법에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합병 요건 이런 것들. 그래 이 땅과 이 땅은 지금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어. 보니까 필지상 도면상. 그런데 보니까 이 땅은 건국동 여기는 문화동. 그래서 이 땅과 이 땅은 지번 부여적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 뭐라고? 지번 부여적이 서로 다르다. 이때 A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그 토지 소지가 날 시청 구청 구청이 이 합병의 소관청인데 합병을 하고자 소관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근무하고 있는 청으로 가서 상담을 받아봤어요. 지적가에서. 지적가 직원이 보더만 도면 보니까 이건 건국동 문화동. 그래서 이 땅과 이 땅은 지번 부여적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합병은 할 수 없어서 한 필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알겠죠? 합병할 수 있다 없다? 합병해버리면 이걸 이렇게 주는 건데 도면상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필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한 필지로 만들 수 있어 없어? 합병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합병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 뭐 알겠죠? 그래서 이 땅과 이 땅은 절대 합병 못합니다. 합병 불가능 이렇게 표현해 이제. 법적 안 돼요. 왜? 이것이 달라서. 그래서 합병은 불가능하지만 건축법상에서는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의 대로 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토지하고 이 토지에 뭐가 꼭 같아야 되냐? 소유자도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도 같아야만이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이 말. 이해돼요? 그래 그러면 어때요? 건축가 직원한테 가서 상담받을 때 A가 그냥 입을 해야 되겠어? 서류 준비해서 가야 되겠어? 서류 준비해서 가야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소지가 있겠죠? 이 땅에 대한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이 땅에 대한 토지 등기상 증명서 이거 발급받아라 하겠죠. 그러면 표지부가 있고 갑구란이 있고 을구란이 있잖아요. 표지부가 있고 갑구란이 있고 을구란이 있잖아요. 갑구란을 보니까 이 땅 소유자 A, 이 땅도 A. 그런데 을구란 보니까 이 친구가 A라는 땅 주인이 이거 누구한테 돈 10억 빌려다 쓰면서 채권자한테 저당고 턱 설정해놨네. 깨끗하네요. 그러니까 을굴 안에 그런 게 다 드러나죠. 소유권의 권리관계는. 을굴 안 보니까 여기 저당고 땅 있어. 여기는 깨끗해. 그때는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줘보면 여기다 건물 크게 건축 문제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다. 여기 채권자한테 10억 갚지 못해서 변제기가 왔네. 바로 이 채권자가 이 저당권 실행차 이것만 경매에 넣어버렸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 달라져 버리고 건물주 달라져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소유자도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같았을 때 한해서만 하나의 대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돼요? 하나의 대의로 인정받으면 돼. 여기 이게 천정부터다. 이 땅 한 필지가 하나의 땅 천정부터다. 하나의 대의로 인정받으면 이 대지 면적 전체가 얼마 돼요? 2천 되죠? 2천인데 여기에 건폐율이 50%가 적용됐어. 그래 건폐율 50% 적용되면 2천 종토를 하나의 대로 인정받게 되면 건축 면적 크게 얼마까지 갈 수 있어요? 천. 그쵸? 절반까지. 건물을 가운데 퍽 배치해도 돼. 하나의 대로 인정받으니까. 근데 하나의 대로 인정 못 받아도 가정해봐. 가정하면 자기가 땅 주인의 내의가 여기다 50% 적용하면 500 종토. 여기도 50% 채우면 건축물이 500. 이게 가장 큰 건물이 된단 말이에요. 별도로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별동. 그러면 건축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이 건축 관리할 때도 좀 그렇고 좀 경제성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하나의 대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지금 그거 아주 중요해. 자 다시 한번 뭐가 서로 달라서 이 법에 따라 합병은 불가능하다? 집안 부여지게 서로 달라서 합병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삼필지로 못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건축법상에서는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하기에서는 뭐가 같아야 한다? 각 필지에 소유자도 없고 소유권의 권리가 같아야 한다. 알겠죠? 그거 아시고 또 이 땅 보니까 도면상 보니까 이렇게 두 필지가 있는데요.
면적 1000. 1000.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렇게 도면 보니까 9가 있어. 9가. 또랑. 이거 거 B 거. B 거에. 이 B가 이걸 합병을 하면 한 필지가 되니까 이용 시 아주 편하겠죠. 합병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거. 불가능하죠. 예. 이 필자와 이 필지는 집안이 끊겼잖아요. 그렇죠? 집안이 끊겨서 바로 집안이 연속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합병할 수 있어 없어요. 합병 안 돼. 이게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하여 합병 불가능 이렇게 판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과 이 땅이 비거라면 이 땅을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 있어. 하나의 대로 인정받아가지고 아까 똑같아. 하나의 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필지 뭣도 갖고 뭐가 같은다? 소유다 갖고 소유권의 권리가 같다면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아서 바로 여기에 건폐율이 50% 적용된다고 하면 2천을 하나의 대로 인정받았으니까 건물을 한 동만 세워서 꽉 크게 만들려고 한다. 그럼 여기다 천정부터 건물을 세워보면 끝나요. 건축면이 다 해가지고 쫙 올리면 돼. 여기는 그냥 공존 안 하면 되고요. 같이 함께 운영하면 되거든. 알겠죠? 하나의 대로 인정 못 받으면 따로따로 그냥 건축물 두 동 세워가지고 이용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 가지 좀 땅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또 자, 이 땅은 원래 임야도에 나타나 있는 땅으로서 산을 밀어가지고 개발을 하고 지금 산지 개발을 했어. 이 땅은 농지 농지. 근데 이거 다 씨꺼라고 하는 거 씨꺼. 이것은 일반 지적도 이거 임야도에 나타나 보니까. 그래서 이 땅하고 이 땅 면적 두 필지인데 합병하려고 그랬어. 합병하려고 했는데 임야도의 축척은 뭐 1200분의 1이 나왔다. 뭐 500분의 1, 600분의 1이 나왔다. 그러면 이 땅과 이 땅은 축척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변해. 축척이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합병이 불가능해. 그렇지만 건축법상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셔. 자, 그때는 소유자도 갖고 소유권에 걸려간 게 같을 때는 하나의 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내용이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하니까 잘 이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어떻든 사유로 합병은 할 수 없는 필지라도 바로 소유자가 갖고 각 필지에 소유자가 갖고 소유권에 관련한 게 서로 같다면 건축법상에서는 하나의 대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가 꼭 아셔야 돼. 자, 세 가지 경우 수죠. 여러분이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한 필지의 성립요건, 두 필지를 합병하면 한 필지가 된다. 그래서 합병요건하고 한 필지 성립 같아. 한 필지가 성립시키려면 한 필지로 성립시키려면 합병을 해야 되겠잖아요. 합병하기 위한 요건은 각 필지의 소재도 갖고 그 다음에 각 필지의 바로 지번도 갖고 지목도 갖고 지번 부여도 같아야 되고 지번도 연속돼 있어야 되고 축척도 같아야 되고 기등기는 기등기 미등기가 등기부가 동일한 이런 걸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합병 요건이다 이렇게 그 법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그 또 이럴 때도 하나의 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여러 필지 도면 보니까 여러 필지인데 여러 필지 도면에서 보니까 여러 필지 여러 필지인데 여기다가 국토법상 바로 이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고 말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도시 군관 위반해 가지고 이렇게 딱 결정고시 났어. 이렇게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시설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시군계시설에 해당하는 어떤 건축물 건축하려고 딱 결정고시 해놨는데 그 결정고시된 땅이 수필지에 걸쳐있어. 그러면 그 수필지가 그 시설 부위에 편입됐다 그랬을 때는 그 땅들 싹 합해서 하나의 대로 건축법상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게 도면상은 수필지인데요. 이 뭐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이걸 땅을 다 사들여가지고 여기다 천세대 아파트 지겠다 해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한 일단 토지 인정받았어. 이걸 바로 하나의 주택단이라 하거든. 하나의 주택단이라 한데 이 하나의 주택단으로 인정을 받은 땅이다 그러면 그 안에 편입된 땅의 수필지라도 건축법상 이거는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 그리고 이 시도사 뭐 시장수구청장이 인정한 도로 지폐하에 어떤 지하상가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근데 그 수필지로 그거 걸쳤다. 그때는 그것도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땅은 저 C 건데
네 필지가 있어요. 네 필지가 시끗하게. 근데 지금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라고 도면 설계도서 작성하고 그랬는데 아직 오늘 건축을 신청하건만 허가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아직 합병은 이루지 않았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합필 절차를 거치지 않는 상태였어. 근데 허가 신청할 때 조건부 허가를 받아갔어. 다음에 허가 받고 나서 건축공사 끝난 다음에 이걸 사용하려면 또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는 이거 합치겠습니다. 내필 합치겠습니다. 라고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필을 다 합해가지고 건축사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도 있다. 여기까지. 다만 소유자사 같아야 된다. 이런 전제. 여섯 가지를 여러분 잘 읽어두세요. 올해 출제가 유력시대. 그 중에서도 여섯 번째하고 해설에 두 번째를 잘 읽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머리도 넣어버려. 알겠죠? 이해를 하고. 자, 그래서 문제 풀면 1번.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뒤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4회 때 나온 건데. 답은 몇 번인가요? 5번. 5번. 각 필지의 지번 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를 써. 토지 소재가 서로 다르고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같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건 하나의 뒤로 인정 못 해? 소유자가 서로 다르니까 하나 대로 인정 못 해주겠다 이거예요. 알겠죠? 넘어오시고 2번도 이번 코스에서 봅시다. 2번도 자 여기 봐봐요. 여러분이 농지를 하나 샀어요. 농지를 샀는데 이건 전이다 뭐 답이다 이렇게 해서 농지 샀는데 덩어리가 두 필지네. 근데 여기다 뭐 농가주택을 친다든가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축사를 건축한다든가 그때 농지용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면적이 뭐 2천이다. 근데 그때 농지중 허가를 받을 때 이렇게 한 필지 일부에 여기다 농가주택을 지게 해서 한 필지가 지금 1만 정도인데 1만 정도 일부에다 측량해서 한 680으로 농가주택 지겠습니다라고 농지용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받았어. 허가 받은 부분이 한 필지 일부에 그러면 이 일부를 허가 받은 이 일부를 하나의 대로 인정해서 이 면적 100 아까 680이다 그러면 여기에 바로 건폐용률 정해서 건물 지수도록 허가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 한 필지 일부에 대하여 또 두 필지 일부인데 여기다가 또 농지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 허가 받은 부분이 이렇게 두 필지 일부다 한 필지 일부다 그러면 허가 받은 부분만 하나의 대로 건축법상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 이거. 그리고 이게 산지라 합시다. 이게 산지인데 여러분이 산 하나 크게 하나 샀어요. 샀는데 여기에 산을 다 전용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고 또 그래서 일부만 측량해가지고 한 필지 일부 여기다가만 산지랍상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 받은 부분이 한 필지라면 이것도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아빠? 있다 이렇게 이해됐죠? 여기다가 또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했어요. 근데 일부에다만 결정 고시했어요. 그것도 한 필지 일부지만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그것들을 자 그리고 또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를 받았는데 한 필지 일부에 따라 받았어. 허가 받은 부분이 한 필지 일부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원래 이 땅 주인이 이거 바로 측량해가지고 이렇게 측량해서 한 필지 일부만 건축하겠다라고 건축을 신청했어. 근데 아직 분필 절차를 거치 못했어. 이렇게 도면서 아직 안 잘라졌어. 이렇게 해서 아직 안 잘라졌는데 다음에 건축공사 다 끝나고 나서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는 이 필지를 나누겠습니다. 나눠지게 돼 있는 이 한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해설 다섯 번째 나와있어. 그래서 해설의 다섯 번째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그때 필지 앞에는 일이 숨어 있음을 이해해두시 한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필지가 나눠지는 한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로 할 수도 있다. 2번 문제 풀어보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바로 산지전 허가 받은 경우 그 허가 받은 부분은 토지도 한 필지의 일부지만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2번 농정 허가 받은 부분 3번 넘어가고 4번 개발행 허가 받은 부분 5번 그 필지 한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눠진 토지 이것도 하나의 대지가 되죠. 3번은 자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 필지를 합칠 것을
이렇게 합칠 것을 조건한다. 이거 합칠 것을. 이것은 두 필지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죠. 아까 왼쪽에서 보았던 거. 그래서 짝지가 틀렸어. 이것은 두 필지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로 인정해 주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넘어가시고 이제 3번으로 가죠. 여기서부터 이제 쉬우니까 팍팍팍 넘어가겠어요. 건축법상 용어 뜻이 다 옳은 거. 1번. 건축이란 다섯 가지 행위를 암기해야 되죠. 약적으로 우리는 신증, 계제, 이. 이를 특히 주의하셔서 이축이에요. 이전이에요. 이전. 그래서 이축이 틀렸고. 2번.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 뭐가 꼭 있어야 되냐. 지붕이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지붕이 필수적이다. 그 말을 과자로 표현하거든.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벼. 이렇게. 그래서 인하가 틀렸어. 인하는 지붕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럼 틀려요. 그래서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 된다. 건축물 딸리는 시설물도 건축물로 포함된다. 3번.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개정됐죠. 리모델링은 세 가지 행위가 다 포함된다. 대수선 밑에다 써봐요. 리모델링 밑에다가. 대수선하고 정축하고 개축까지 이번에 개정됐어. 그래서 재축은 아웃. 틀렸다. 꼭 세 가지 아시고. 건축법에서 그래요. 4번. 높이. 맞아요. 지표로부터 건축물 상당과 높이 맞고요. 5번. 건축 면적이란 건축물의 A벽의 중심선. 그렇지. 내벽의 내부선 틀렸어요. 내벽의 내부선이라 A벽의 중심선. 뭔 선? 중심선. 이렇게 여기 이 대지가요. 1000제곱미터다. 대지 면적이. 이 대지에다가 건축할 때 정해놓은 건폐린 건폐로 최단 도가 건폐의 최단도가 50% 이하라 합시다. 그러면 이 대지 소유자는 자기 땅에다가 건축물 건축에 따른 건축 면적 확보할 때 최대 몇 점부터까지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건축 면적은 최대 500점부터까지 알죠. 얼마까지? 500. 여기다 이 건축물 윗바닥 건축 면적이. 건축 면적은 최고가 500점부터 이내까지. 이때 나머지 500점부터는 빈 땅으로 나눠야 되죠. 공지로. 이때 500점부터는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A벽을 이렇게 밖에다 크게 칠 것인데 이때 A벽이 있다면 A벽에 이걸 내부선이라고 내부선. 바깥선. 그리고 여기 가운데선을 중심선이라고 중심선. 이때 A벽의 중심선을 기준해서 500까지 지을 수 있다 그 말. 이해돼요? A벽의 내부선이야. 이것보다 내부선이라고 하거든. 내부선이 아니라 뭔 선? 중심선. A벽의 중심선을 기준해서 건축 면적을 계산한다. 근데 그때 A벽이 지상에서 쭉 올라옵니다. 그때 지상으로부터 1m 이내의 A벽은 건축 면적 계산할 때 고려대상 아니에요. 그 이상에 있는 거. 1m 이하에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들어가셔서 4번은 1번 지문하고 3번만 보겠습니다. 5번 1번 보시면 아까 했어요. 대지란 이건 건축법상 뜻의 용어. 건축법상 그따 줄 것이고 4번 건축법상하고 정비법은 달라요. 건축법상이니까 그걸 잘 근데 건축법상 대지란 공간 약자로 너무 기니까 공간 정보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이게 한 필지가 곧 하나의 대지가 된다 그 말이죠. 다만 대통령이 생각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죠. 아까 우리가 여섯 가지 봤고요.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죠. 없다 틀렸죠. 있다. 그런 경우 아까 다섯 개 있었죠. 그 다음에 5번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3번 아주 중요하죠. 주요 구조부는 약자 뭐라고 그래요? 내기 바보 지주. 그걸 외우지 못하면 꽝이. 이것도 머리 짰다 가지고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안 읽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 채, 작, 차, 오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 다음에 5번 고층 건축물을 뜻. 고층 뭐냐 30층 이상이나 하루 3, 4 하나의 층의 구분이 명확하냐면 4m마다 하나 층으로 계산하니까 층에다가 4를 곱하면 높이가 나오죠. 그래서 3, 4, 12, 120m.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초고층 건축물은 몇 층 이상이거나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나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을 한다. 그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요건이다. 그건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5번 지문. 건축법령상 대수원에 해당하지 않는가? 다만 증계대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바로 이 증축, 개축, 재축이 아닌 것으로서 1번, 2번, 3번, 5번은 대수원이에요. 그런데 5번 이 미관축가 올해 폐지됐지만 이미 지정되어 있는 장소는 그대로 유지돼요. 그 미관축으로 지정된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거나 담장을 변경해야 대수원이지 색채만 변경한다고 해서 대수원은 아니다. 색채 변경은 대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틀렸다. 다음에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6번 용어 건축부사 용어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기둥 4개를 철거했다. 기둥 4개 철거하면 이거 대수선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써봐요. 대수선. 근데 다시 축조해서 높이를 늘리는 거, 높이를 늘리는 거, 그다 축조시고 증축 그렇게 써놔요. 그래서 이 대수선 하면서 증축까지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대수선은 이쪽으로 흡수되니까 이것은 대수선 뭐 증축했다 그렇지 않고 증축행위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1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재축이 아니고 증축. 2번 지붕틀을 3개 증설했다 그따 줄 것이 대수선. 지붕틀을 3개 증설하면 대수선이거든요. 근데 연면적을 넓히는 거 그따 줄 거예요. 연면적을 넓히면 증축이 그래. 그래서 그래 대수선하면서 증축까지 했다 그러면 이건 증축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대수선이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기존 건축물 있는 대지에서 연면적을 늘렸다 층수를 늘렸다 건축면적 늘렸다 하나 더 쓰면 높이도 추가해봐. 그래서 총 4가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면 증축이지 증축. 그래서 재축 개축 틀렸고 4번 미관축 안에서 재회로 멸시된 담장을 종량같이 다시 쌓았다 이건 재축이 재축. 재회로 멸시되면 재축. 그 다음에 5번 특별 피난 계단을 수선한 것은 대수선이다. 맞습니다. 이 대수선은 앞에 그 아까 문제에서 여러분 9가지를 자주 읽어두셔야 돼요. 9가지 머릿속에 복사되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7번 건축 옳은 거. 1번은 부속 건축만 대지의 주된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면 이건 신축이라 하죠. 2번 기존 건축물 있는 대지에서 지붕틀을 늘렸다. 지붕틀을 늘리면 이건 뭘까요? 대수선. 대수선. 그 다음에 3번 기존 건축물로 전부를 철거하고 철거했다 칠 것이 전부 철거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 그다 칠 것이고 그러면 뭘까요? 개축. 개축. 재축이 틀렸죠. 철거가 나면 개축. 그 다음에 4번 번역은 재해로 멸실 천재변 재해에 의하여 멸실 그다 칠 재해로 멸실됐다 그 종전 대지했다가 종전과 같은 연면적하게 보면서 다시 축조하면 이건 뭘까? 재축. 재축. 5번 이전이란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이 덜 말하는 틀렸어. 다른 대지 다른 주요 부르고 같은 대지로 같은 대지로 위치만 살짝 옮기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넘어가시고 너무 쉬니까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1번 10을 보면 건축법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 다섯 개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상 전혀 적용받지 않는 다섯 개 그게 아닌 거 이겁니다. 1번 2번 3번 맞아요. 5번 맞아요. 그런데 4번은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나머지는 건축법상 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다섯 개를 복사해서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알겠죠? 넘어가면 해설에 다섯 개를 여러분은 머리에다 복사해서 넣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라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안 읽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참고로 보겠는데 건축법의 전면적 적용 대상지역 그것도 줄 거예요. 건축법의 전면적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건축법에 있는 1조부터 끝조까지 모두 적용을 해야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 건축법의 전면적 적용 대상죠. 적용 대상은 전 국토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땅이 도시에 있다. 여러분이 도시에서 이렇게 건물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건축법에 1조부터 끝조까지 있는데 이 규정을 싹 적용해요. 그래서 도시는 건축법의 전면적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지역이 뭐 주거지역이도 상업지역이도 공업지역이도 녹지도 마찬가지 같은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다 그러냐 도시역 예허지역에 여기 비도시역 비도시역 뭐 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고 자연 보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계획지구 체계로 개발해서 수송하려고 정한 지구단위 계획이 있어요. 지구단위 지구단위 계획도 전면적 적용 대상지역이에요. 그래서 건축법상 1주부터 끝까지 다 적용해서 건물을 세워야 돼요. 그래 도시역 그 다음에 도시역 예허지역 중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도시역 예허지역 중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 아닌 행정구역상 여기가 동이다 여기가 읍이다 이런 동업지역도 건축법상 전면적 적용 대상지역이 돼요. 그런데 여기가 육지다 여기가 뭐 제주도라든가 제주도는 섬이라 하죠. 섬 그리고 뭐 진도도 섬인가요? 진도도 섬이죠. 또 거제도도 섬인가요? 가보질 않아서 지도에서만 봤죠. 섬 맞아요? 거제도도? 뭐 다리를 놔본 것 같아요. 아무튼 헷갈려 죽겠어. 다리를 막 길게 놔버리니까. 아무튼 섬은 자 섬. 섬의 경우는요. 섬의 경우는 똑같아. 예, 도시역이 섬에 있다. 그러면 도시역은 전면적 적용 대상지역이에요. 도시역 예허지역 중 지구 단위가 있다. 전면적 적용. 근데 섬의 경우 동이 있다. 읍이 있다. 행정구역사 이렇게 쓰면 무조건 동읍이라 해서 건축법상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한 게 아니라 인구 500명 이상인 동업지역일 때만 섬의 경우는 그럴 때만 건축법상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해야 합법적인 건축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면적 적용 대상지역이 아닌 이런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란다요. 이런 데서 건축할 때는 건축법상 일부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건물 진다. 전면적 적용 대상지역이 아니었다. 건축물 건축한다. 때는 건축법상 일부 규정은 적용을 배제. 어떤 규정이냐? 대도 건건방대. 대지와 도로 관계.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이 대지는 건축상 도로하고 최소한도 2m 이상 잡아야 된다 이런 규정 있잖아요. 이 규정은 저 시골 가서 집 질 때에 그런 규정 적용하지 않아. 그래서 굳이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돼요. 건축 건축할 때.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정과 폐지 변경 이것도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대한 건축제한 이런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하주간의 건축물 그 다음에 대지 분할 이런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2번 12번 그래서 답은 1번이었던 것이고요. 13번 봅시다. 건축법령상 내용이다 틀린 것 1번 건축물 용도 변경 건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건축에 따라 똥하지 봐요. 1번 건축에 따라 똥하면 1번 건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때 건축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 동안. 그때 건축은 몇 가지가 있나요? 써봐요. 신축 개제 2 신축 중축 개축 재축 2절 말았죠. 그래서 용도 변경은 당연히 건축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도시역 정리했죠. 도시역 여허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이고요. 이 장소는
건축법의 전면적 적용 대상이다 맞고. 3번 이거 3번만 가지고도 한번 기출된 바 있는데 이 건축물 대지 건축 설비를 법 각 규정에 맞게 제가 봐도 유지 관리할 의무자가 있다 법적 누구냐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다 맞고. 4번 리모델링 시 구조의 공동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동택을 대통령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화를 신청하면 건축법령상 그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두 가지 해서 세 가지 규정을 얼마까지 완화 적용을 해주도록 하고 있냐 120번까지 150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5번에서 알아둘 거 4명에 따라 줄까 봐요.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관 이 4명을 약조로 건축관계자라 한다. 건축관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관계하는 자가 건축관계자인데 이 건축관계자 4명은 그 건축공사 업무를 수행할 때에 이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라든 건축물이 있다면 이 건축법 기준을 적용 기준을 완화 해줄 것을 적용해 줄 것을 허가권자한테 요청할 수 있다. 그럼 허가권자도 그냥 7명 있다. 7명을 꼭 알았어요. 허가권자는 이 건축법에서 허가권자 하면 7명을 의미해 이제 건축법에서 그래 건축법에서 7명 거기는 도사는 안 들어간다 국장 안 들어간다 서섹스 허가권자 하면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수 구청장이다 맞습니다. 14번 대지 안전기준 틀린 거 1번에서 알아볼 것은 하이한 다이터 체크 습지 매립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건축물을 건축 거기다 줄 거 봐요. 습지 매립지에 건축물을 건축 거기다 밑에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습지 매립지에도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그런데 하려면 안전성 대지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성토 지방계량을 하이한다 의무상이다. 2번 이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 그다 체크 도로면보다 낮아서 안 된다. 왜 낮아버리면 여름에 빗물이 지나가면서 싹 덮쳐버리니까 대지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로면보다 낮아서 안 된대 외적으로 낮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떨 때냐 바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물이 들어오더라도 물이 쫙 빠지도록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든가 건축물 용도상 방습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그런 대지 경우는 낮아도 된다 중에 낮아도 된다. 3번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토지를 성계라고 하는데 성계 우려가 있는 토지에 있다가 대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바 대지 안전을 확보해서 조성할 때는 옹벽을 칩니다. 옹벽을 치는데 옹벽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면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야 하는가 2미터 넘어가시고 틀렸고 그래 4번에서 알 것은 이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토지의 대지를 조성할 때에 성토 절타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으로서 그 높이가 1미터 이상이면 옹벽을 꼭 설치해야 된다. 옹벽을 축조할 때에 2미터 이상이면 바로 2미터 이상이면 콩토 구조로 해야 되고 2m를 쳐가면 축조 신고도 해야 되죠. 5번에서 체크할 것은 성계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 만드는 옹벽. 옹벽의 A벽면에는 옹벽의 지지란 시설하고 배수란 시설은 밖으로 튀어나와도 된다. 옹벽면 A벽 밖으로 튀어나온다. 옹벽면 A벽 밖으로 튀어나온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뺀 나머지 구조물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깔끔하게 설치해야 된다. 맞습니다. 15번. 이 축조할 때에 신고해야 될 공작물이 있죠. 그 중에 이 해설을 보시면 옹벽하고 담장, 강고탑, 강고판 이 두 가지는 꼭 봐두세요. 옹벽과 담장은 몇 미터를 넘게 축조할 때 신고하는가? 2미터. 그리고 강고탑과 강고판은 4미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좀 뭐냐면은 저기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는 몇 미터 높게 그래 5미터 넘는 태양에너지란 발전소를 만들 때도 축조신고해야 된다. 이 정도 봐주십시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 건축법령상 그 건축의 사전결정이다. 옳은 거 사전결정 이것은 우리 요약지 168페이지도 잘 정리되어 있죠. 사전결정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파놔야 돼요. 우리가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이 건축물 건축할 때 우리 일반 사인들은 개인들 국민들은 허가
대상 허가 받아야 되고 경매한 것은 신고 대상으로 규정돼서 신고 대상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하면 허가 받은 관제하죠. 그리고 국가 소유의 건축물, 지방 자치단체 소유 건축물을 공용 건축물로 하잖아요. 이 공용 건축물을 국가 지자체가 건축하려고 한다. 그때는 건축 허가 신고 대신에 협의하게 됐다. 허가권자하고 협의를 하죠. 협의하면 허가 받은 걸 관제하죠. 자, 그리고 신고 대상을 우리가 신고했다. 그러면 또 허가 받았냐? 아니다. 허가 받은 걸 관제한다. 이렇게 흐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땅을 준비해가지고, 땅을 준비해서 이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가가 신청 전에, 그 이전에, 그 전에 땅에다가 내가 이런 용도의 건축물 여기다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농지라든가 뭐 산지라든가 이런 거 산 준비해가지고 개발행 연락 이 건축화를 신청하려고 한다. 건축화를 신청하려면 유 자격자인 건축사한테 가서 설계도서 받아와야 돼요. 설계 도면. 그래서 이걸 첨부해서 허가 신청서 내게 되는데 그때는 또 허가 받기 여러 가지 서류 내겠죠. 농지 전용을 해야 된다면 농지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산지 전용을 해서 개발할 때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도 준비해야 등등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신청해서 갔는데 신청을 왔는데 법적 요건 불비로 허가를 못 받아버렸다 그러면 설계 도서에 따른 비용만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화를 이렇게 신청하기 전에 미리 대지 준비해가지고 이 땅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구상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가 허가 받아서 규모는 얼마가 가능한가 그리고 여기 허가 받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허가권자한테 알아볼 수 있는 절차 이걸 허가 신청 전에 미리 알아본다 이걸 사전에 결정을 미리 받고자 신청한다 그래 알죠? 사전 결정 신청을 하죠. 이때 사전 결정을 하려는 자는 사전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필수로 건축화를 신청하기 전에 해야 될까 아니면 임의적일까? 임의적이다. 그래서 건축화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신청을 만약 하게 더 짓는다면 누구한테 하든가 허가권자한테 해야 된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누구냐? 아까 일곱 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땅이 지금 허가를 신청하려는 이 건축주가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건물주가 갑인데 허가 신청서를 정식으로 내기 전에 미리 허가 받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절차 같은 거 또 고려사 또 규모 같은 거 이런 거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신청하는데 사전 결정 신청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장소가 여기가 충청남도 계룡시다. 옥천군이다. 그때 여기에서 허가권자는 이쪽 시장, 군수, 도지사가 있다. 그때 허가권자는 도지사 들어간다고 해서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안 들어가죠? 이때는 이 시장한테 사전결정 신청하고 군에 따를 때는 군수한테 신청하죠. 그러면 여기 만약 지금 저 사전결정 신청을 하려는 대지가 지금 대전광역시 있다. 광역시 있다면 광역시장도 허가권자요. 일정한 경우는 구청장도 허가권자인데 바로 여기서는 구청장한테 내는 경우도 있고 광역시한테 내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허가권자한테 내니까. 이 6대 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어떤 것은 광역시장 특별시장 허가권자이냐. 그 규모가 층수는 21층 이상이거나 그리고 연면적 합계 10만 정도 이상인 것 이런 것들은 구청장한테 허가 받는 게 아니고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를 받도록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허가권자 이원화 됐어요. 서울하고 육도가시 그리고 저 세종시하고 제주 특별자치도는 기초자산체장이 없죠. 그래서 특별 자치장하고 특별자치도사가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 7명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네들한테 사전결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사전결정 신청이 들어가면 이 허가권자께서는 바로
허가 사전결정 신청했던 이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규모에 해당한다. 그 법이면 5,000제곱미터 이상일 텐데 그 우리 시험에 안 나면 몰라도 되고 그런 면적의 대지면적이 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규모에 해당한다. 그러면 미리 허가권자가 사전결정을 해주기 전에 누구하고 꼭 협의를 해야 될까요? 1. 아무 관심 없다. 누구하고 협의해야 될까요? 환경부 장관하고 꼭 해야 된다. 누구하고요? 환경부 장관하고요? 환경부 장관. 또 그 지방에도 지방 환경안수장이 있어요. 그네들하고 협의하지 국토교통부장관 협의하는 거 아니다. 꼭 아시고. 이때 사전결정 신청을 할 때는 여기 봐봐요. 사전결정 신청할 때는 바로 그 자기가 구상 없는 건축물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대상이다. 그러면 그것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요. 묶어서. 자,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허가권자께서는 바로 이 의제받고자 하는 사항이 들어왔다. 그러면 미리 관계행정경관장과 협의해. 협의층 들어가면 그네들 15일이 답을 줘요. 그래서 협의 걸쳐가지고 사전 결정에서 신청자한테 통지를 해줘요. 이때 사전 결정 통지가 있게 되면은 아까 협의 걸쳤던 것 받은 걸로 의지 처리합니다.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 등 받은 걸 보고 산지개발법상 산지정 허가 등 농지법상 농지정 허가 등 하천법상 하천점의 허가 등을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셔요. 그러나 건축법상 건축화를 받은 걸로 의제 처리는 하는 거 아니죠. 사전결정 통지가 있게 되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정식으로 건축화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이때 이 2년이라는 수치가 아주 중요한데요. 2년에 만약 건축화를 신청하자 착공신고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착공신고를 신청하도록 되는 게 아니라 건축화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자면 사전결정 후 효력은 상실된다. 이렇게. 그래서 2년 지나와서 허가 신청하면 허가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번과 2번 풀어보겠네요. 자, 사전결정인데 옳은 것 1번 충청남도 계룡시에서 30층짜리 건축물을 건축한다. 이게 바로 허가 대상 건축물 그렇게 써놔요. 30층의 건축물 그 말은 건축화 대상임 허가 대상이란 말.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하는 자는 허가 신청 전에 누구한테 아까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허가권자한테 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허가권자는 A도시사예요 B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도시사 지워버리고 B시장에게 바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하이한다도 틀렸어. 두 군데 틀렸네. 할 수 있다. 2번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면적이 틀렸어. 건축면적이라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들은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그러면 누구하고 협의하냐.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환경안수장.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틀렸다. 3번 2년 건축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상실 맞습니다. 4번 사전결정을 받은 자는 사전결정을 한 자는 그래야 돼. 한 자. 받은을 지워버리고 한 사전결정을 한 자가 곧 허가권자죠. 사전결정을 한 자는 사전결정된 건축물의 입지, 규모, 용도 등에 관하여 공고한다 지워버리고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누구한테 통보해 주라고요? 신청자. 그 다음에 5번 있다 그래야 되지 없다가 틀렸어.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 2번 이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 다음에 각 허가 등을 한 걸로 본다. 이걸 사전결정 통지했다는 의제 처리 사항이라고 그래요. 약적으로 국산농아 암기해. 국산농아. 그래서 답은 3번. 3번은 별도로 신청해서 받아가지 사전결정 통지가 이루어졌다 해서 받은 걸로 간주하지 않는다. 3번은 통과하고 이러면 풀면 되겠고 4번 보시면 야 이것도 우리 요약집 171쪽에 있는데
건축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 1번 특별시하고 광역시의 자치구에서 21층 미만이고 연면적계 10만 정도 미만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허가받느냐? 구청장. 맞아요. 만약 이상이고 이상이면은 특별시한 광역시한테 가 되겠죠. 자, 그래서 틀렸고 맞고 1번. 2번 이상이다. 이상이다.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가서 허가받으라고 하세요. 다만 가로 안에 그 용도가 공장 창고 지방을 주인이 심리를 거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받는 게 해서 제외되니까 구청장한테 규모가 강식에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 보면 공장과 창고 경우는 층수와 규모에 관계없이 국장한테 허가를 받은 틀렸어요. 국장이 아니라 그 지역별로 생각하면 그걸 세종시했다시라고 한다면 특별자치자,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지사,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육대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라면 자치구청장, 그네들한테 가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넘어가기 전에 5번의 지문, 5번의 지문 5, 3번은 꼭 읽어두세요.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으면 국토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건다. 꼭 하시고 넘어가시고 284페이지 6번. 이것은 171페이지 있는 것으로서 여기 아까 8도, 8도가 있다. 이 충청남도에 시군이 있다. 그때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다 허가권을 행사하죠. 도의사는 허가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의사는 허가권자는 아니지만 사전 승인권을 행사하는 사전 승인권자라 하죠. 건축법에서. 이때 이 시장 군수는 우리 민간인한테 건축가 신청서를 받았다. 그러면 이 자들 도의사한테 가서 승인시청에서 바로 승인받아야 되는데요. 그걸 사전 승인 대상을 하죠. 사전 승인 대상은 정확한 이해하고 그 내용을 숙지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때 승인시청에 들어가면 도의사는 50일이면 답을 주고 바쁘시면 30일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때 도의사한테 사전 승인 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대형 건축물. 대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았던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정도 이상, 그리고 연면적 10분의 3 이상 증축을 통하여 이거 21층 이상 증축, 10만 정도 이상 증축, 이런 것도 도시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죠. 다만 이런 대형의 경우는 용도가 창고다, 공장이다 그러면 설령 대행이라도 사전 승인 대상 아니니까 그냥 시장소 알아서 허가권 행사하면 된다. 이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이 도사님이 이 시에 있는 땅에 있다, 군에 있는 땅에 있다, 도의사가 이렇게 지정 공간 장소에 있어. 진짜. 그래, 그 지정 공고했다. 그 시가 됐든 뭐 군이 됐든 지정 공고했다면 지정 공고할 때 만약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 공고했다면은 거기는 어떤 건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허가 신청 받아가지고 바로 유수기만, 유락서 숙박서, 규모에 관계없이 유락서 숙박서. 그리고 이 도의사가 지정 공고할 때 저 시에 예각시 때 수질 보호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 공고한 땅이라면 그때는 3층 이상이거나 그리고 연면적 합계 1,000정도 이상인 것, 1,000정도 이상인 5개 공동택하고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수기, 일학서, 숙박서 이걸 머릿속에 딱 꼭 넣으세요. 그 페이지까지 말씀드렸으니까 6번은 171페이지 있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은 바로 뭐냐, 1번은 공장 아니라고 그랬어요. 2번 창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4번
자연환경 보호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도울사가 지정하고 있다. 그러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바로 3층 이상이다. 그래서 3층 미만이고 1000제곱미터 미만이 유리학설은 아니에요. 사전승인 대상 아니에요. 그리고 4번은 맞아요. 주거환경이 됐든 교육환경이 됐든 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울사가 지정하고 있다면 규모와 감시 유수 있는 사전승인 받아야 된다. 5번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시사 증거했다면 그때도 연면적기는 1000제곱미터 이상, 층수는 3층 이상인 숙박시설이죠. 그래서 그것은 규모에 미달되니까 승인받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